레디투비를 설명하는 한 단어는 트와이스, 프리덤, 자유, 새로운 시작. 저는 좋아하는 노래는 월플라워, 문라이트 선라이즈, 투송, Blame It On Me, Crazy Stupid Love, Because I Wrote The Lyrics. 레디투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도 저희가 7년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앨범이에요. 사실 이번에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, 새로운 컨셉이다 보니까 아, 트와이스가 이런 모습으로 어울리는구나 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. 정말 가장 즐겁게 녹음했던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가요? 저는 그 곡도 Blame It On Me인 것 같은데, Because rock 장르 so excited. Yeah. 다 재밌게 녹음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, 뭔가 어려움보다는 재밌다고 느끼면서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곡은 몰라에 상하했었던 것 같아요. 랩 스타일이 되게 처음 해보는 중저음의 고용한 랩이었어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세미프리 느낌을 파워 창문에 돌던 느낌? 선입견을 깨고 자유 향해 달려가는.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 채용이 단체방에 제가 보냈는데, 어제 화장을 못 지우고 잠에 들었다라고 보냈는데 답장 온 게 산언니밖에 없었어요. 너무 피곤해서 제가 화장을 못 지우고 잠들어 버렸는데 그 산뜻을 12시 반에 깼어요. 근데 채영이가 자기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어 하고 채영이 보내고 끝났어요. 전 멤버가 다 웃긴데 특히 요즘 웃긴 멤버는 나연언니가 정연이 쯔위. 쯔위가 정말 누군가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웃긴 매력을 원래 타고난 것 같아서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 쯔위로 뽑겠습니다. 슬픈 일이 있으면은 사산. 제일 잘 표현을 잘해주고 위로도 잘해줘요. 책을 좋아하는 건 나연이.